지금부터는 정치부 기자들과 함께 일련의 상황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재, 유은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야권에서는 이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의 국민 담화문 이후에 상당히 강도 높은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인 4시 30분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입장을 밝혔는데요. 저희가 보여드린 그 담화 내용뿐만이 아니라 기자들의 질의 응답을 통해서도 상당히 많은 내용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해주시죠. 먼저 이재명 대표는 한 40분간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지금 7분 동안 기자회견문을 얘기했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짚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여당의 내란 공모에 대해서 꼬집었는데요.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그 여당이 불참하고 그리고 계엄 해제 의결을 사실상 방해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를 여당이 내란에 공모를 했다. 즉, 공범이다. 국민의힘도 내란 역할을 분담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의 담화문. 이것을 2차 계엄이라고 명명했는데요. 예, 담화는 담화일 뿐이고, 이걸 가지고 국정 운영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위헌과 위법으로 인해서 계엄이 진행됐는데, 이를 한덕수 총리와 국무회의에서 이 계엄을 공모 방조했다라고 하면서 공범이자 최소 방조범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한 대표를 향해서는 당대표일 뿐 국정 운영 자격이 없다라고도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한한회담을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지금 현재 대통령이 유고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정농단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를 보고 즉시 탄핵해야 될 증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한 답변과 그리고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의 선임 그리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표 수리 등을 두고 아직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가 아니라는 걸 지적하며 오는 14일 토요일에 탄핵안 표결 반드시 처리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어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표결이 진행되기 전까지 이재명 대표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에 대해서 강경한 발언은 약간 삼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한덕수, 한동훈 회담에 대한 반응은 굉장히 좀 격앙돼 있는 듯한 느낌을 받기도 했는데 이후에 또 탄핵안 등등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일정 등등도 밝힌 바가 있죠? 예, 맞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14일 날 탄핵안을 표결하기 위해서 오는 11일 지금 탄핵안 재발의를 하고 네. 이후에 다시 표결로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탄핵안 진행도 중요하지만 그 기자회견 이후에 기자들과의 그 질문질답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잠깐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먼저 오늘 오후에 그 의장이 여야 회담을 제안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시의적절한 제안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 여야 대표들이 신속하게 만나야 된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엄 행위를 동조했다라고도 말하면서 실제로 탄핵안을 발의할지에 대해서는 야당 지도부와 좀 논의를 하고 국민의 뜻을 들어서 결정을 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한동훈 특검법과 뭐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는데요. 그것보다 조금 더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그 의장 여야 회담 마지노선에 대해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국방부 장관이 오물풍선을 날린 곳에 원점 타격해야 된다라는 얘기하면서 제2의 계엄이 발생될 수도 있다. 이 부분 반드시 중요하기 때문에 빨리 탄핵이 진행돼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자, 여야 대표 회담을 시급히 열어야 한다라고 이재명 대표가 다시 한번 얘기를 했고요. 이것은 오후 3시에 있었던 우원식 국회의장의 기자회견 내용에도 담겨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표와 이 한 대표가 만났던 네. 거는 계엄 해제한 가결 때 한번 만나고 이후에는 만남이 없는 거죠. 예, 맞습니다. 실제로 직접 만나려고 이재명 대표가 여러 차례 시도는 했던 것으로 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대표 측이 반대하면서 거부하면서 실제로 만남이 성사되진 않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제의는 했습니다만 국민의힘 내부 상황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야 대표회담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좀 더 주고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저희가 뉴스 들어오기 전에 좀 속보가 떴었는데 추미애 의원이 계엄 관련 문건을 뭐 입수했다, 내놓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뭔가 좀 진전된 사안이 있나요? 예, 그 부분 좀 추가적으로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실제로 방금 전에 그 추미애 의원이 그 비상계엄 사전 모의 관련된 구체적인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뭐 시간과 병력 이동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입수한 그 출처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 제보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굳이 밝히지는 않겠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실제로 지금 추미애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은 작성 시기는 3월로 예상되고 보고는 11월쯤에 됐다고 했습니다. 그 추미애 의원이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좀 강조했는데요. 독재화의 길로 나가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비상계엄을 준비한 것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일단 의원실에서 내놓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만 만약에 이 문건이 맞다면 3월부터 계엄이 논의됐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향후 수사에도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이 부분은 취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